안녕하세요. 박물관 알려주는 우리 역사쌤입니다. 오늘은 서대문역에 위치한 쌀 박물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쌀 박물관은 서대문역 5번 출구 또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서대문역 사거리 농협중앙회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별도의 주차장은 운영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쌀 박물관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 및 설 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은 휴관입니다. 1층에는 전시관, 2층에는 체험관과 화장실이 있어요. 쌀 박물관은 우리 민족의 중요한 식량으로 우리의 삶과 함께한 쌀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전시관 입구에서 쌀과 관련된 퀴즈를 먼저 풀어볼까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에서는 말라킷, 베트남에서는 가오, 태국에서는 카오라고 불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부터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부여 송국리, 여주 흔암리, 일산 가어지에서 탄암리가 출토되었어요. 농사가 모든 일의 근본이 되던 과거에는 한 해 농사가 끝나면 집안에서 가장 높은 신인 성주신을 모시고 성주단지에 햅쌀을 채워 그의 수확에 감사드리고 다음 해의 풍년을 빌었어요. 시기에 따라 쌀의 가치는 달라졌는데요. 쌀 부족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혼분식을 장려했고 1970년대에 통일별 개발과 보급으로 쌀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 및 산업화로 서구식 식생활로 인해 쌀의 소비가 감소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에는 건강과 웰빙을 고려한 새로운 품종의 벼들을 개발하여 쌀 산업은 더욱 다양화, 전문화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쌀은 자포니카 품종으로 지역마다 다양한 쌀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쌀은 도정된 상태에 따라 백미와 현미로 구분되고 아미로스 함량에 따라 밥으로 먹는 맵쌀과 떡을 해먹는 찹쌀로 나누며 색에 따라 녹미, 정미, 흑미 등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쌀을 먹고 있나요? 보통 지역명을 보고 쌀을 사지만 좋은 쌀은 생산지보다 품종에서 나옵니다. 쌀포대에는 우리가 구입하는 쌀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쌀의 품종부터 원산지, 등급과 생산연도, 도정일 등이 적혀 있어요. 박물관 한켠에는 스마트팜이 있는데요. 스마트팜이란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햇빛과 이산화탄소,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해요. 현재 이곳에는 버터헤드, 카이피라 등 네 종류의 식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쌀 박물관에서는 스마트팜 유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바로 옆 농업박물관에서는 9월 29일까지 벼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어요. 벼에 대한 다양한 설명과 벼와 관련된 속담, 풍년을 기원하는 농기, 그리고 선조들의 벼집을 이용한 다양한 생활용품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쌀 박물관 관람 및 영상과 퀴즈를 통해 우리 쌀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